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의 변화를 계속 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오랫동안 검찰 취재해오신 촉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이 기조를 바꿀까요? 아, 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나라 어렵게 되겠다.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결심을 할까요? 저는 선언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절대 안 바뀐다. 네, 왜냐하면 바뀔 것 같았으면 이미 바뀌었고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때 이미 사과할 것 같았으면 다 사과를 했고 국민들한테 위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근데 할 것 같았으면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안 바뀐다. 한동훈 장관한테 김건희 특검법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그 한동훈 장관하고 좀 각별하시잖아요. 우리 글쎄요,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시절은 가고 지금 이제 시련의 계절이 다가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저희 법사위나 대정부 질문 때나 또 국회에 올 때마다 항상 도어 스태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자신의 무대에서 자신이 짜놓은 각본 속에서 화려한 그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정치판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 또 예상치 못한 질문, 돌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과연 자기 페이스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디올백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지난 1년 반 동안 그 모든 답변과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정도로까지 추궁하고 오히려 막 반격하고 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한동훈이 디올백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근데 앞으로 잘 모를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 이게 검사가 피의자 조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해왔는데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이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뤘다간 정말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들 이제 한 칼씩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자기 자리에 검사를 내리꽂고 또는 뭐 이리저러하게 억울하다 생각을 하면 반기를 들죠. 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보여줬던 그런 대처 방식 이걸 계속 쓸 수 있을까요? 계속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계속 모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될 거다. 그 기자 입장에서 검증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건데 누가 한동훈 장관? 네, 한동훈 장관이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의 앞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이 뭐 개인 문제도 마이크를 들이대면 답은 잘 하잖아요. 답은 잘 하고 그 답이 이제 상당히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답변이고 야당을 공격하는 답변. 그래서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응원을 받고 그래서 또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검증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결국은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아까 김선배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리더십을 한동훈이 보여줄 수 있냐?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훈의 자체가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 재능, 자기 능력 갖고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정치는 이 함께 해가면서 그걸 저기 잘 그 사람들을 또 이끌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데 한 장관 일하는 스타일은 전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해서 비대위원장 앉혔다고 해가지고 잘 끌어간다. 저는 그런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에서 상당히 리더십의 타격을 입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순천갑인가요? 당협위원장이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그나저나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은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탄핵이요? 한동훈 장관 이제 끝나면 이제 뭐 사실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의미가 시기적으로 뭐 탄핵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뭐 당내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그래 한동훈 나와서 아까 정치하겠다 정치 끝났다 식으로 네. 오히려 정치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다음 총선의 구도를 만드는데 저희들로서는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그렇죠. 싸울 수 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검찰 정치, 네. 검사 정권을 종식시키자, 네. 군부 독재 타도하자 가장 선명한 구호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게 오히려 편하죠. 여기 아까 서울의 봄에 이야기 나왔듯이 맞으면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라도 노태우가 똑같은 검사 아니 군인 노태우의 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훨씬 더 87년 선거를 치르기가 편했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유기구 속이구 네. 라고 해서 군부 군사 독재의 성격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다음 대표다 라고 하는 건 하여튼 검사 정권 내 연장선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보다 더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구도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하여튼 이번 지금 연말이고 이제 곧 신년이 되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총선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 정치 검찰 시대의 고원을 명할 만큼 민주당이 잘 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